진짜 실제로 126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진짜로? 안녕하세요. 넬모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망원동에 있는 소금집 델리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소금집의 시그니처 샌드위치 루벤과 프랑스 국민 샌드위치로 불리는 잠봉베르, 이렇게 두 가지를 먹어보고 왔어요. 잠봉베르는 오직 버터와 잠봉햄,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는 샌드위치인데요. 보시다시피 버터를 이렇게 두툼하게 발라주는 게 특징이에요. 소스 없이 단지 버터와 햄의 조합이 과연 어울릴까 싶었는데 한입 베어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앞으로 이 조합으로 계속 먹겠구나. 짭짤한 햄과 고소한 버터가 정말 잘 어울렸고요. 앞으로 샌드위치 만들 때 많이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자에도 케찹이 아닌 렌치가 나오는데요. 감자에는 렌치고 햄버거에는 쉐이크, 법칙 아시나요? 원래 고칼로리는 한꺼번에 때려 넣어야 제맛입니다. 이번엔 루벤을 먹어볼게요. 일단 샌드위치 사이즈가 딱 봐도 한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은 게 딱 미국식 샌드위치입니다. 파스트라미 햄이 들어가서 확실히 잠봉보다는 조금 더 짠 편이고요. 루벤은 그릴드 샌드위치라 그런지 좀 더 진하고 무겁게 느껴지긴 했어요. 제가 루벤 샌드위치를 먹기 전에 이미 잠봉베르를 다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느끼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잠봉과 파스트라미 햄 두 종류를 다 구입해서 오고 싶었는데 파스트라미가 품절이라 잠봉만 구입을 했고요. 디저트도 하나 집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소금집 잠봉을 이용해서 두 가지 스타일의 베이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고추를 맵네요. 잘게 다져주세요. 그리고 크림치즈에 섞어줍니다. 저는 사실 크림치즈가 마침 똑 떨어져서 리코타 치즈를 사용했는데요. 리코타 치즈는 브랜드마다 다르기는 한데 크림치즈 같이 신맛이 없고 간이 좀 약한 편이에요. 간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소금, 후추 간을 따로 해준 거고요. 만약에 크림치즈를 사용하시면 소금, 후추 간은 생략을 하시고 그냥 청양고추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믈렛을 만들 건데요. 보드라운 오믈렛을 만드는 법은 분노의 오므라이스 편을 참고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오믈렛 안에는 체다 치즈와 스트링 치즈를 넣어줬고요. 베이글 사이즈와 비슷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려주시고 뒤집어 주셔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팬에 놔두시면 열기로 녹을 거예요. 베이글은 제가 좋아하는 포비 베이글, 오늘은 치즈 볼케이노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청양고추가 들어간 치즈를 발라주시면 되고요. 판매하시는 분이 저희 햄은 방부제를 넣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꼭 드셔야 합니다 라고 하셔서 샌드위치 2개 분량 100g 정도만 사왔습니다. 여기에 오믈렛을 얹어주시고 저는 오이도 얹어줬는데요. 이렇게 감자칼로 오이를 깎아서 얹어주시면 식감도 좋고 잘랐을 때 단면도 예쁘게 나와요. 저는 오이에 씨가 있는 부분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뒤집어가면서 씨가 없는 부분으로만 잘랐습니다.
후추 뿌려주시고 홀그레인 머스타드 베이글 뚜껑에 발라주시면 완성입니다. 왠지 색이 다 파스텔 톤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좀 강렬한 빨강색을 하나 넣고 싶긴 한데 제가 베이글 샌드위치에는 토마토를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 한 번 더 써머리 해드릴게요.